텀블러에 들고 가면서 먹어야겠어. 시간이 없어. 모닝! 커피 모닝! 아직 가. 설마를 가고 아,
내렸어. 아, 이름이 좀 사진 뜨거. 아니, 어제 길에서 이거 샀는데 튤리 너무 하루만 얼굴이 다 펴버렸고 얘네는 너무 이렇게 다 뒤죽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얘네는 올라왔거든요. 얘도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구부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배가 몹시 고파요. 지금 5시 반이고 공복이에요. 아, 바나나 하나 때렸죠. 바나나는 그냥 항산화 목적으로 먹었다. 아, 배터리 없네. 저 배터리가 하이몬드에서 산 거고요. 무슨 린다 뭐저저저저 일본 도넛이라고 그랬었나? 아무튼 딱 맛있게 생겼잖아요. 약간 그 생도넛 느낌의 설탕 샥 코팅해놓은 느낌. 맛있겠다. 커피랑도 너무 잘 어울리겠지만 지금 이제 커피 안 먹는 시간. 오늘 참 밥 먹고 왔어. 잘했어. 그 어제 푸짐에 갔잖아요. 푸짐에서 웨이팅이 너무 길면 바로 위에 하이몬드가 있어. 거기에서 빵 하나 사고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면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제 빵을 사자마자 전화가 와가지고 어제는 어떡하냐. 그래서 누가? 커피모닝. 침대에서 몹시 민기적 그러고 싶은 날. 그런 날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에. 히히히. 아니, 이렇게 배가 고플 일이에요? 이렇게 배가 고파서. 그냥 지금 때려 먹을래다. 겨자, 그거, 뭐 어쩌고, 블루베리. 햄,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일단 내가 먹을 거니까. 네? 루꼴라 때려 넣고요. 아보카도가 후숙이 좀 잘못했어. 살릴 수 있는 부분 살리고 덮어버려. 괜찮죠? 아니 너무 anyway 이렇게 배가 고플 일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저번에 산 거 치아바타? 아, 루꼴라? 다 때려 때려. 야, 1타운서 거 등록하면 꼭두지부터 줄을 서야 되는 게 진짜 아니지 않냐? 일단? 근데 뭔데? 수당 인생이다. 야, 너 이 정도 차가 얼마나 되면 알아서 1타운서 거니? 방어보다 타지 말고 방자, 1타운서 타방자. 사격 뒤에 이렇게 피해서. 빨리 가시죠. 아, 선생님 그 시그니처 포즈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좀 넣을까요? 선생님.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아, 1타. 일장 그냥 여기 박스에 넣으니까 딱 들어갔어요. 아, 좀 박스가 무너지지 않을까? 좀은 되는데 안 무너질까? 아, 무너질 것 같고. 아, 박스 터질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와, 이거는 왜 못 버리죠? 못 버리겠죠? 버려야 되나? 3위 홀출 당하고 있어. 네. 다시요? 어,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와 버리네 막. 아싸지가 영 불편하세요, 손님? 네? 마사지보다 간식이 신선해? 아우, 달려오지. 오줌. 어제 눈이랑 비가 와서 엄청 춥다 그래서 이거 입을 거 바로 그냥 입고 짐을 최소 오늘 뭐 컴퓨터도 챙겨가고 그래야 돼가지고 단추 바지에 안에 타이즈도 신었지요. 아무튼 월요티! 커피는 텀블러 들고 갑니다. 가면서 마셔야지. 우와, 이 자전거 여기 사고 많이 났나 보네. 불 켜지는 거 생겼어. 우와, TV 어디? 저거? 안 보여. 어디? 아, 너무 멀잖아. 이, 아무튼 저기 쉼표. 오, 신기해. 그리고 이제 다시 꺼지고. 이야, 역시 한강 좋대. 오늘은 엄청 춥다 그래가지고 기모 맨투맨에 기모 바지 입고 기모 조끼까지 입고 목도리까지. 제 추위를 막 이렇게까지 타지 않았었는데 그때 감기 걸린 이후로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하려고. 감기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지퍼 다 채우고 싸매고 나갑니다. 전화 좀 해줘요. 오라고. 전화해. 다음 거 뭐냐고 전화 좀 해봐요. 카톡. 키토다. 어머. 이게 뚝심 아 목참. 난 뚝심의 키토 마요가서 뭘까? 토마토? 근데 목참 키토 마요군요. 아, 묵은지 참치였어. 맛있겠다. 보슬보슬.
여기가 키토 김밥의 원조라고 합니다. 요. 잘 먹겠습니다. 밥이 1도 없거든요. 짱이네. 근데 계란이 엄청 촘촘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먹을 거기 서서 먹어야 돼. 서서 먹을 때 그 뜨거울 때. 작두콩차 불리고 있고요. 작두콩차 마시고 단호박 좀 먹고 이거 3개 먹고 이거 커피 마실 겁니다. 굿모닝. 거울이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럽기도 하고 이게 요거 이렇게 그 거울 닦듯이 안 닦고 그냥 이렇게 바닥 닦으면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닦아버렸더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귀여운 체리 양말 그리고 약간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밥 먹으러 가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자유하게 많이 먹어야지. 미안하다, 짜부대 버렸어요 가방에서. 이거 가방에서 짜부대는데 이거 길방하면서 가야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삼속빵집. 여기는 시그니처 옥수수니까 옥수수 한 개씩, 그리고 저만 안 먹는 거 저는 소보루까지 이렇게 딱 두 개만 옥수수예요. 커피랑 오후에 커피. 거기 삼성에가 있었어? 신논현역에 있어. 짜자잔. 이렇게 샥. 약간. 어우, 뭐야, 엄마야. 부드럽고 쫄깃한 스타일이라서 단면샷 안 되겠어요?
아니 옥수수 두 개 살 걸 그랬네. 어 옥수수 왜 이렇게 맛있어? 나 라면 때리고 싶다. 아. 한 사발 회 한 사발이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회 들어갈 거예요 지금. 가락시장 가서 회 한 사발이 떠서 갈 거예요. 시아버지 생신인데 케이크 이런 거 안 좋아하셔가지고 저번 작년에도 회 그걸 했거든요. 회에다가 촛불 꽂았는데, 아니 촛불 꽂으면 회가 익으니까 촛불 안 꽂고 그냥 그거 토퍼만 꽂았는데 그렇게 진행 고. 그러니까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국 이거 제가 끓였는데 오징어 묵고 너무 맛있어. 방건조 오징어를 했는데 맛있어. 조금만 이거 조금만 먹을게요. 제가 원래 국 대접 되게 큰 거에 먹는 거 아시죠? 이게 조금이니까 뭐 조금만 먹을게요. 기술을 담아. 어제 한 시간 늦게 11시간 늦게 갔다 왔네. 맞네. 아 저게 우린 것 같아. 어 이거야. 합니다. 사랑. 아 네 개 다 먹었어? 응. 웬열? 시궁 매니아였네. 응? 시궁 러버였어. 이거 한 입 먹고 그거 한 입 먹으면 뜨거운 빙수가 되지 않을까? 겨울의 팥빙수. 파미는? 파미 밥 먹어요. 그런 거 없는데? 아, 파미 보고 싶다. 어머, 이렇게 되게 예쁘게 돼 있네. 와, 좀 추워. 이따가 그냥 나와. 에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종이는 까다가 손에 많이 묻는데 아 코는 맛이 없네. 아이고 아이고 그거 왔다. 맛없다는 소리 들었어. 그래, 자기 줄줄 알고 아, 내 거야 내 거야. 맛없어도 너는 안 주지. 자기 줄줄 알고 왔어. 그 소리만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네. 이 맛이 없어요.
눅눅해. 많이 눅눅해. 노바삭. 아니 월드컵이나 이런 거 그 고기 코는 이 정도 눅눅하지 않지 않나? 코는 맛있어. 아니 코였어. 여기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제가 나갔다 왔는데 편의점에서 올드필리 아이스크림 나왔더라고요. 투플 원 새우깡 펩시콜라 저양반 거 원플 원 젤리 다이노스 다이노인데 어쩌고저쩌고 다이노인데 시큼한 젤리 같은 것들. 신쭈리 먹고 싶은데 신쭈리가 없어가지고 시큼한 젤리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아 요거 베르? 베르? 이 요즘에 요 베르가 다 엄청 뭐 많이 나오더라고. 감자칩은 먹어봤는데 트러플이라서 저는 트러플. 네. 아이스크림도 있었는데 요거 올드페리 2 플러스 1이라서 올드페리만 샀어요. 이 캐러멜도 있어서 캐러멜도 샀어요. 끝! 영수주. 한 마디도 없으세요. 한지 앞에서만 좀 들어가서 네. 어디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공용 환자 나체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너무 배고파서 공복 편집 하루에 이제 한두 시간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침에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사가지고 먹었는데 딸기 상태가 막 저 이런 거 저 만개떡은 처음이에요. 이거 만개 입에 쌓여 있어서 만개떡이래요. 신기스? 근데 맨날 붙어 다녀. 안 되는 나이도 많은데 육사 출신. 세상에 희한한 사람 참 많지. 친하니까요. 우선 동기잖아요. 남녀가? 그렇지. 이거 말로 아이가 아버지다. 이 수술을 어떻게 하면 되냐? 선미 쌤이 애들 좀 데리고 다니고 최홍 쌤은 나랑 같이 컨퍼런스 들어가. 예. 라지 피추이터리 튜머이고요. TSL로 토탈 리모버는 튜머 리셋 하십니다. 근데 딸기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받은 게 복불복일 수도 있는데. 종양을 한 번에 다 제거해야죠. 어르신도 당장 수술 등록도 그렇겠는데 일부가 남았고 추가로 방사선 치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주겠습니까? 얘를 병원에 넣으시면 환자를 살리고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그럼 오픈러브나 피처리스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들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중요하지만 환자 종양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완전히 제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저 그동안 환자 후유증도 아주 적었고 예후도 나쁘지 않았어요. 후유증이 적고 나쁘지 않은 걸로 여기지. 어르신 애들한테 좋은 말 좀 해줘요. 애들보다 인생을 두 배 더 하셨는데. 어르신이라니 30대야. 내년에 40이잖아요. 8개 들어있었어요. 숨박쉴 2개 먹고 제가 6개 먹었어요. 쫌쫌따리 먹고 온날 바로 먹고 먹고 먹었죠. 그리고 또 고집이 또 엄청 세요. 지저도 있고 그리고 걔 재벌 아니야. 거지야. 김준환한테 얹혀 살잖아. 노블레스 오블레주. 내가 가게 알아줘. 왜?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 어머머 집사박스입니다. 이상준이 혼을 잡을 땐 찌를 수가 있다. 그렇대요. 그럼 왜 나한테 잖아. 이게 누구한테 들었어? 그럼 쓰러지가 돌고 있대요. 그런 걸 뭘 신고 써? 악플이나. 하나밖에 없어.
티팟이 깨졌잖아요. 저번 영상에 나온 티팟이 깨졌어요. 그래서 얘는 살리고 얘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먹지 뭐. 결국 이런 원리잖아요. 자두콩차 오늘 엄청 춥대요. 뜨끈하게 차 한잔하고 커피 때리고 나가려고요. 굿모닝입니다. 오늘 진짜 심각하게 너무 춥다 그래서 니트 바지에 이 니트, 이거 목, 여기 끝까지 올라오는 거, 이렇게 있고. 이거 산 지 지금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늘어났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추울 때 입어. 니트 저거에. 이 귀여워. 토끼라서, 토끼 양말. 다녀오겠습니다. 이 위에 당연히 롱패. 오늘은 롱패. 너무 고파요. 일단 커피. 이거는 소문난 떡집 노란 떡. 뜨레쥬르 찹쌀 도넛인데 이틀 돼가지고 지금 찹쌀이 아니라 찹돌이네 완전. 일단 떡부터. 이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어. 응? 자면서 이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어. 그랬더니 몇백 그램 빠졌네. 어제 그 시간에 물맛국수, 들기름 사리, 들기름 시키시고 사리 이렇게 추가로 해준 거, 늙은 호박전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다 때려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커스텀으로 계란 두 개. 계란 두 개로 단백질 먼저 채우고 오메가3 탄수화물 아름답게 먹었더니
아침에 시리얼 좀 먹으려고 그 양반을 위해서 사긴 샀죠. 우유 한 통을 사왔는데 우유 한 통을 다 때려 먹더라고. 시리얼 두 그릇을 먹으면서 우유를 또 사야겠네. 아니 잘 먹었다고. 잘했다 잘했다. 오늘 엄청 세리 춥대. 어제보다 더 춥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꼭 모자를 쓰려고 썼는데 이게 때 어떤 분이 소방관 모자 같다고. 소방관 모자 아니고요. 제 느낌에는 좀 몽골 느낌이 나는데 아무튼 오늘은 심하게 추니까 안 돼. 기모 옷도 입고 지금 꽁꽁 싸맸어요. 바지도 기모 바지 입었고 추니까 따뜻하게. 준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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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춘삼, 개춘삼, 야 강아지야. 오늘은 집에 있는 날. 이따가 눈을 엄청 좋아하는 춘삼이는 눈 밟으러 나갈 거고요. 눈 먹어. 삼이 눈 먹어. 눈 먹지 마. 눈 먹었어.